뭐 제형 솔루텍이라는 회사인데요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뭐 지금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게 네. 되면 지금 회사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안 지금 좋네요. 예,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비율이 280%, 와. 유보율 돈 거의 없이 약간 자본 우려, 잠식 우려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, 그래서 약간 좀 공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상황들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던 대표적인 이유는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완성을 시키면서 올해 보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50억대가 넘어갔죠.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치보다 지금 이제 작년, 그러니까 2017년도에 부동산 부진했고, 네. 그러니까 2018년도 작년에 턴어라운드 완성, 올해는 확장세, 이런 쪽으로 가는데 주가가 아직 변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 부분은 물론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저가를, 그래도 실적과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특히 이 회사가 주목할 게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의 변화들, 특히 카메라용 렌즈 쪽에 대한 변화가 나무가나 MCNX, 파워로직스 이런 쪽으로, 그러니까 중소형사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 매출 비중이 한 70%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쪽이 꾸준히 좋아지기 시작하면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회사,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느라고 BW나 이런 쪽으로 어떤 대기 물량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들어도, 그래도 이쪽이 한 번쯤은 주가를 쭉 팔아야, 그러니까 네. 팔수 있는 기회가 나와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실적 기회를 가지고 한 번쯤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서 저가지만 싸지만 한번 관심은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래서 한번 목표가는 1,400원대 정도, 직전 고점 때 7월 달에 찍었던 가격대입니다. 이 정도 천절가는 1,030원으로 대응을 하는데, 너무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죄송합니다. 네, 근데 가격보다 약간 공격적인 거 좋아하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급등 예상주로 제형 솔루텍 함께 살펴봤습니다. 가격 전략 함께 모두 다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자세하게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.